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 순종자 되어 그 복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배신하고 떠나는 마음 때문에 지금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깨달아 용서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 위에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도움 받을 줄로 믿사옵소서.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으니 끝까지 참아 왕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벌써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 불만이 있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있는 걸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엄청난 도움이 임할 걸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자, 따라합니다. 양.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고 기도 때문에 힘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신하고 싸우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가 자꾸 옆이나 쳐다보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그 벌써 귀신에게 끌려서 생고생하는 사람들이요. 자, 잠언 14장 1절 찾아보세요. 왜 그 꼴이 됐는가? 그 우때 조상이 더러우면 그래대요. 내 집을 망치는 게 바로 조상들이 자녀들을 죄를 물려줘가지고 다 망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는 게 사람들이요. 그 내가 뭐가 안 풀린다 그러면 아 내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떠냐? 당장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안 편해요. 안 편하니까 부부지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부지간이 안 좋거든 아하 이거 내 집을 내가 망치는구나. 그 부부 사이 안 좋은 게 나중에 보면 전부 재앙으로 다 돌아오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뭘 잘 참는다 소리가 뭐예요?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하고 나니까 될 대로 되라 이기지 참는 게 아니요 될 대로 되라. 나이가 많은 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면 그게 뭐가 안 되면서 그래 있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한 사람.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 한 50년 60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는 그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까지도 회개할 줄은 모르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죽을 땐 다 돼가는데 나이는 60, 70 돼가고 회개는 안 하고 저기 자꾸 세상을 포기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러고 앉았으니까 알았다 내가 노망기가 들어가지고 너 조상 때부터 너한테 내려온 죄를 미친 것 같이 노망으로 그 더러운 짓 하는 걸 다시 한번 되돌려주마. 거기에서 네가 회개를 하든지 또 안 하면 그래가 지옥이나 가고 그거 본 것 네 거니까 너 집안이 그걸 다 봤으니 너 자손들이 그것도 다 물려받고 그냥 내려보내주고 또 눈으로 봐서 물려받고 뭐 그대로 재앙 저주 다 받아라. 나이 든 분들 그래가지고 앉아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처절한 거 여러분 저기 뭐요? 그 노인들 그 뭐 많이 이렇게 계신데 그 뭐 뭐라 합니까? 양로 이렇게 하나 참. 그 양로원에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올바로 생활하고 있는 게 있는가? 지정신이 반나가 희한한 짓들하는 게 조상 때부터 가져온 거 그걸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은 거의 다 그 짓 하고 앉았어요. 똑바로 사람답게 살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러냐? 재앙 저주만 자꾸 물려받았어요. 또 그 있는 사람치고 원망 원망 얼마나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경로당에 앉았는데 그거 가보세요. 전신에 원망이지.
말 나왔다면 원망이요. 뭐 자식 새끼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니 이제 원망 시작. 또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또 원망.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전부 남 원망이야. 그게 고린도서 10장 10절대로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지기야. 그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원망만 하고 앉은 그 귀신 들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신세 다 망쳐요. 자, 우리 주위에 보세요. 큰 소리 치고 예수님 욕하던 사람 며칠 가는가? 며칠 못 가서 연병에 아주 고생합니다. 그건 성경에 신명기 7장 10절 너 나 미워하면 내가 너 죽인다고 했는데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줄을 몰라요. 누굴 미워하느냐?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8절이지요. 바로 믿는 사람을 욕을 하고 예수 별나게 믿니 뭐니 그래놓고는요. 좀 이따 보면 자기가 당합니다. 아주 모진 병으로 당해요. 아 죽을 고생을 하지요. 여러분 병원에서 뭐 큰 소리 치고 앉았거나 그 한 사람들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나중에 고생하면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요. 이렇게 앉았어. 그 사람 여도 뭐 아무렇고 간다 가지만은 자기 웃대나 뭐가 예수 믿는 사람 더럽게 욕한 사람이에요. 그 그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제 용서받도록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도 치료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하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틀려요. 저 우리 여기 뭐 집사님들 뭐 유방암을 치료받고 있는 그런 분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달라요. 뭐 안 되는 분도 기도 달라요. 뭐 되는 둥 마는 둥 또 이랍니다.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짓는데 빨래 때가 다 묻는데 저 사람은 왜 옷이 더러우냐? 깨끗이 빨질 않아요. 여러분 때를 갖다 처음에 잘못 빨아가지고 구운 때가 묻어서 그래가 말라 입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째 돼요? 표백제를 써도 잘 안 가지요. 잘 안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엄청난 건데 병 못 날 분은 기도하는 거 보면요 회개 기도는 안 하고 이것 좀 고치죠 하는 욕심만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 거기서 안 돼요. 날 망치는 게 누구냐? 나의 미련함이. 이 미련함이 누구죠? 나 조상죄가. 자 잠언 14장 1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갑니다. 미련한 것은 망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사는 자다.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다는 사람 딱 하는 거 보면 미련하게 하고 앉았어. 뭐 하시는 게 참 미련해요. 그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커지질 않아요. 콩알만 합니다. 근본 사람이 오늘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좋은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일터에 가거나 집에 계시거나 하나님은 꼭 날 복 주려고 무슨 일 생기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대로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문제가 왜 생기느냐? 회개하라고 생겼지. 그럼 뭐 때문에? 복 받으라고. 회개하고 깨끗하면 복 주려고. 그 복을 원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그게 안타깝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그래도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잠언 15장 15절처럼 마음가지면 그렇게 돼요. 자 잠언 15장 있고 옆에 쓴 게 1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밤낮 잔치하는 것이 신나게 살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밤낮 걱정 속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그렇다 아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마음가짐에 돼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디냐 내 마음 천없는 사람도 내 마음은 귀신이 가지고 있지 내가 못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혀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오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병 고치는 마음이 되지. 그게 없는 한, 자 여러분 몸 아픈 분들 보세요. 하나같이 천하의 악인으로 욕심 뿌이요. 아픈 사람 조금 옆에 가보세요. 얼마나 짜증내고 자기 유익만 찾는가.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대단한 그 혼이불 같은 거, 그 거지 같은 거 그거 하나 챙기기 바쁘고요. 어머 여도 그럴 거요. 어디 신찮은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몸 아프다 하는 사람 오면 반나치 그 챙기요. 쓰레기 같은 거 그거. 죽을 때 가져가도 못할 거. 유산으로 줄 것도 아닌 거. 그거 왜 그러냐. 반 미친 데가 있어서. 지정신 나간 게 전부 쓰레기바 나무 쓰레기바 헌 가방 다 챙기듯이. 살아있으면 그 짓 해요. 절대로 나눠주고 남에게 유익 줄 생각 그만큼도 없어요. 그런 사람 벌써 마음 자세가 그래가지고는 병을 못 건친다. 왜? 그 사람 마음은 벌써 자기 집을 망치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미련한 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엔 몰라요. 하나님만이 가르쳐줘.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보세요. 하나같이 욕심이지. 지금 안 되는 사람 보면 욕심 덩어리요. 그런가 하면 되는 사람 보면 벌써 사랑이 막 나눕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할 얘기가 많지만은 사람이 마지막 비 끝이 좋으면, 비 끝이 좋다는 건 배신했다 소리요 안 했다 소리요. 그 사람 성공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어느 분이 턱 있는데 비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냐, 오래 참는 거라고 했다. 오래 참는 게 뭐냐, 배신 안 하고 뒤끝이 좋다 소리. 그런데 배신할 사람 보면요, 똑 뭐 응답을 못 받아요. 배신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아주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기도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가 둘이라는 걸 알아요. 회개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 내가 다르고 안 했을 때 내 생각이 달라요. 저는 요 최근에 체험을 해봐요. 해장국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요 길에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와요. 물 좀 얻어먹자고. 그런데 제가 회개기도랑 그 모습을 보고도 저 죄가 내 죄입니다. 저 사람 저 팔자로 사는 게 내 죄라고 회개기도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이다 한 병 사주고 싶은 마음 안 나요. 제가 며칠도 체험해 봅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오시는 걸 보고는 주여 저 삶의 모습이 저 꼴이 내 꼴인데요 하고 해결하면 사이다뿐만 아니라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용돈까지 주고 싶어요.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주는 게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이 복나무 심는 걸 하기 싫어져요. 내가 해결 안 하면 하기 싫어져. 그럼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아주 내 것만 책이고 찍찍해서 하는 거 보면 회개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참 멀리 저 서울서 오시는 분, 뭐 미국서 오시는 분, 지금도 요 외국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느냐? 여러분이 모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와요. 저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면 세계에서 가장 과학자 중에 과학자라는 분, 의사 중에 의사라는 분, 심리학자 중에 심리학자 전부 만나서 가서 그 마음을 팍팍 찔러놓고 오고 싶어요. 이 말씀으로 지정신 체례가 자기나 되라고 그렇게 기도가 한 2년 전부터 와 있어도 아직 아버지 성낙이 없어서.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게 뭐 가르친다 그러고 세계학적인 심리학자라 그러고 뭐 정신과 의사라 그러고 박사라 그러고 무슨 종교의 지도자라 그러고 지 속에 귀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게 무슨 놈의 지도자고 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책방에 가면은 요즘 무슨 뭐 신비로운 얘기를 뭐 많이 하는 책들이 나와요.
그거 보면 전부 어주의 떠주의가 지도 옳게 모르면서 그냥 대강 대강 뭐, 뭐가 있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네 속에 양심 살리면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자, 이 자리에선 방부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전너이라. 전 다 되는 걸 체험해 본 사람만이요. 금고 안에 넣어놓고 정부에서 입찰 보는데 입찰 가격을 방 안에서 기도하다 쳐다볼 수 있을 만큼 다 비이니. 그래, 그 보이는 걸 갖다 그러면 안 보인다 할까요? 이 전능자라는 거, 여러분 앞에 내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전능이 뭔 줄 몰라요. 전능은 안 되는 것이 다 돼야 돼요. 모르는 것이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다 소리를 제가 그렇게 창세기 17장 1절을 써도 여러분은 내 병도 하나 못 고치는 하나님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요. 전능을 그대로 해보세요. 전능 그대로 해주지. 지금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내 집을 내가 망친다. 아니요. 전능을 인정을 안 해. 그렇게 내 집을 내가 망치는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창세기 17장 1절 했으면은 계시록 1장 8절 내가 전능하다 했으면은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믿어드려야 될 텐데 얘야 오늘 엄마가 이제 뭐 조금 돈이 여유있게 준비됐은 게 네 하고 싶은 게 얘기하라 하면은 아 오늘은 어머니가 돈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우리 엄마는 언제든지 돈 천 원도 없다 내 생각이 그러면은 어머니를 천 원도 없는 어머니로 대하고 나도 받아내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못 벗어나요 자 잠언 15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지금 여러분을 웃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불쌍한 사람으로 그래 난 저 사람이 기쁨으로 살면은 바로 사무실 직원으로 써야 되겠는데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웃어 못 웃어요 자기 신세를 전부 고난으로 다 바꿔놓고 여러 마음으로 그 사람 쓰면요 남에게도 전부 고난 나쁜 것만 주고 다 버려요 내가 잘 되는 사람은 국민학교 선생님이 누구요? 국민학교 선생만큼 되는 사람이 국민학교 선생이요.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만큼 되는 사람이 대학 교수요. 한 대짜리는 뭐요? 무슨 물건을 달든지 그 담아보면 한 대빵만 들어가는 게 한 대짜리요. 한 말짜리는 뭘 담든 한 말이 들어가야 한 말짜리요. 그런데 여러분이 밤낮고 한 대짜리로 이렇게 살고 앉았으려고 그래. 그 마음가짐을 좀 바꾼다고 무슨 세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뭐 어림이 뭐 자격이 있습니까? 마음가짐은 잠언 23장 7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는데 지금 나는 즐겁게 살아라.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준다. 기쁨을. 그 회개만 하면 돼요. 그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문제 생기면 기뻐요? 골치 아파요? 아시네요. 15절이 일어난 걸 아네요. 여러분이 뭐 안 된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건 뭐예요? 기쁘다 소리요. 그런 마음으로 된다고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전능자가 되게 해줄 텐데 와 되겠나? 오늘 안 되겠네. 이 골치 아프네. 아유 어쩔 수 없이 이래 된 놈이 코고 앉았네. 그걸 알아서 그걸 회개해서 조상 때부터 나한테 날 미련한 자로 망하게 만들어준 거 그 놈을 오늘 회개해서 알아서 복받으라 소리인데 복받을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골치 아파 이거 오늘 안 그래도 집구석에서만 나올 때부터 말이야 긁어 쌓티만은 긁어서 뭐 시원하게 좋지 뭘 근데 그게 건지러운 데를 긁어야 시원했지 안 건지러운 데 긁으면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맞춰질 못했다 이 소리 아니요 그 돕는 자 긁어줄 사람하고 긁힘을 받을 사람하고 뭐가 안 맞았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이 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도 뭐가 안 맞아. 여러분 오늘 내 가정이 뭐 안 되고 내가 뭐 안 된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마음가짐을 즐거움으로 바꾸신대.
내 힘으로 안 돼. 회개로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바꾼 다음에 거기 정말로 바꾼 기쁨으로 계속 가도록 사단계에게 철저히 하셔서 아하 조상이 내려보낸 죄값이구나. 잠언 14장 1절 다시 찾아봐요. 아 이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쳤구나.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세요. 부모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도 집구석 다 까먹고 거지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원도 안 받았는데도 자꾸 잘 돼가지고 올라가는 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물질 명예 문제고 하나님이 돕는 것은 물질 명예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되는 그런 사람의 완성되는 그 길로 가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사람 끝이 못 되고 여러분 젊어서는 안 그런데 나이가 50, 60, 70 돼가지고 길에 가보세요. 저 부산역 끝인데 어디 대합실에 가보세요. 연세가 많으면서요. 천하 사람 그짜인 길바닥에 누자미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왜? 연세가 많으면 그동안에 산 체험을 해서도 안 그렇지 싶은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미련한 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즐거움으로 사는 마음하고 고난에 사는 마음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는 즐거움으로 살고 이 미련한 교만한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또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 왜 그러냐? 미련하기 때문에 너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기 싫은 것이 왜 그러냐? 조상 죄 때문에 하기 싫어요. 내 거 같으면 자기가 뭐 어째 해보겠는데 뜻도 보도 못한 걸 하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뭐 직장생활 제대로 하기 싫다는 게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왜 줬느냐? 거기에 너 조상이 물려준 일어난 죄값이 있으니 너는 그걸 회개기도 해서 그걸 네가 즐거움으로 바꾸면서 그걸 알아 지배하는 자 되라고. 그래서 줬는데 그걸 하기 싫다 그러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나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자는 뭘 하나 진득이 못한다. 그게 뭐예요? 진득이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쥐고 있다 이 소리요. 그런 사람 성공합니까? 그런 사람 못 하죠. 야 이 사람아 뭘 하든지 3년은 해보게. 그 3년 하라 소리가 뭐예요? 쭉 참고 기다림이 해라 이 말이요. 그 참고 기다리는 건 그릇도 뿐이요. 그런데 그릇을 빼고 참으니까 이게 사람이 생고생만 하고 안 되는 거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참는 건 그릇도요. 그렇게 4단계 해결하면 정말로 하면 참아져요. 그런데 안 하면은 못 참아져요. 그래서 내 그 학생 보고도 했지. 지금 네가 의과대학을 하기 싫다 하고 싶다. 그건 지금 지난 날 네 마음이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마음인데 그게 미련한 마음이다. 그러면 지금은 여호와서 네가 4단계 해결하고 이랬으니까 아하 그 일을 내 앞에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걸 줬느냐. 네가 모르기 때문에 하기 싫어. 여러분 뭐 나는 이제 수학에 취미겠다. 수학을 알면 취미겠고 하고 싶어요. 모르면 하기 싫어요. 영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 사람 왜 음악을 안 하나? 하기 싫거든. 왜 하기 싫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음악 시간만 되면 막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은 즐거워져요. 그 취미가 붙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는 걸 아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켜줘.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배운다는 거 다 좋아하지요. 아는 게 힘이라 계산하면서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 배우는 것까지 거는 대도 안 한 어느 학자의 이론 한 부분인데 현실 생활 속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걸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도 그걸 해결 못하니까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문자 적어놓은 그 교과서 안에 거면 서로 주고받으니 학교 나와봐야 세상에 나오면 천하 바보 되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새벽에 도움을 받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던 걸 다 알게 되니 나도 잘 되고 자손도 물려줘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으러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이거 받으러 너무 좋은 하나님이지.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그런 여러분이
박 목사가 여기 섰다고 해가지고 물론 서면은 박 목사 그 깨달음든가 같이 나누면 또 새로운 거 없고 해요. 그러나 비지오 저기 보면 아마 세계에서 하루에 한 번도 설교하는 그런 것도 힘들고 잘 없을 거예요. 박 목사가 몸이 그 안 하거나 안 그러면 멀리 안 간다 하면은 꼭 해적기니 1년이면 하루에 한 개라도 365개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그래 그걸 얻어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면은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와요.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보면 왔다 저건 갈구친 데도 없이 어지간히 잘 갈 것 같지요. 그런데 가다가 에어백이라는 공기가 없는 부분, 약한 부분, 희박한 부분에 가면요. 비행기 가다 탁 떨어져요. 우리 볼 때는 안 비는 거지만은 탁 떨어질 때 비행기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뿐이요. 구름 낀 데 가보세요. 비행기가 구름하고 밭이 가지고 쾅쾅쾅 함이. 그런데 밑에서 볼 때는 와다 시원하게 잘 날아가겠다. 아니요. 이놈한테 부딪히가 쾅. 공기가 없어서 제트기도 공기 없으면 안 되지요. 프로펠러도 공기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쾅 떨어지지요. 남 모르는 별걸 다 체험한다 이 말이야. 와, 다 저건 아무 걱정도 없이 막 날아가겠다. 아니야. 크면 클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다 문제 부딪혀.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라 소리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지난번에 어떤 미국 저 일본 비행기 저 하와이 가다가 막 기류가 이상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 사람이 막 다 죽게 되고 그래가 다 붙어 갔잖아요. 저도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 비행기 아주 위험할 때 있어요. 그런 때는 저는 더 좋아요. 주여 또 회개하라고 주십니까? 이런데 어떤 사람은 막 죽는다고 괌을 치고 난리요. 뭐 아버지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뭐 아버지 엄마 있으면 뭐 그거 타봐요. 자기 아버지 엄마도 또 아버지 엄마 부를 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엄마 불렀지만 아버지 엄마 태우면 또 그 아버지 엄마도 또 아버지 엄마 불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상이 죄를 줬기 때문에 그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상만 불러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야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오늘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모두 이목으로 우리가 잘 돼야 나는 살리요. 이목 다 받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됩니다. 이 새벽부터 도와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자. 고난을 가지고 살래.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래. 잔치하는 날 부부지간 싸운 사람 한국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싸울 땐 싸웠어도요. 손님 오고 나면 또 그래도 눈물 닦아. 왜 오늘 여기 잔치라 했느냐. 인간의 이 땅에 결혼식 잔치를 제일 행복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삽시다. 옆에 인사하세요. 잔치집 기분으로 삽시다. 오늘 잔치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아요. 잔치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아요. 그 뭐 잔치하는데 신부가 이래가 우째노 그러면 이거 참네. 신랑도 그렇지. 잔치집 기분으로 살자 그러면 남자는 신랑 되는 마음으로 여자는 신부 되는 마음으로. 근데 여자분 쪽에는 신부 되도록 모두 싹 웃는데 남자분 쪽에 보니까 모두 이래. 우리는 오늘도 승리예요. 잔치가 매일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산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회개에서만 일어난다. 그 회개가 미련한 건 조상의 죄 때문이다. 잠언 19장 13절이기 때문에 그 조상 죄를 회개기도 해서 오늘도 잔치 기분으로 나는 오늘 신라이다 나는 오늘 신부다 하는 잔치 기분으로 사셔서 문제 생기거든 아하 이것도 잔치 기분으로 바꾸라고 생겼구나. 4단계 해결을 바꾸셔서 꼭 복 받읍시다. 더 잘 됩시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축복의 아버지 마음가짐대로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내가 오늘 고난의 하루를 살길 원합니까? 잔치집의 기분으로 하루 살길 원합니까? 우리는 잔치집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살기는 고난당하는 자 같이 살고 있으니
이제 이 새벽에 깨달아 바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조상의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 되어 지혜롭지 못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 오늘로 이젠 끝내게 하시사 모두가 만족함을 다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잘 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상달되니 오늘 모두 기도하셔서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도록 하십시다.